전북 내륙, 부리산 부근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저녁까지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소나기 예보가 일부 지역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657kHz, FM 99.5MHz, KBS 춘천 제1라디오입니다. HLKN. 인제군은 국비 25억 원을 들여 인제나 대목 주변에 오토캠핑장과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용객이 마을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